6.25 전쟁의 3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때 유엔에서는 외교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중국이 대표로 나옵니다. 네. 중국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어찌됐든 미국을 한 방 팍 하면서 네. 국제적으로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고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얘기해봐. 그렇죠. 얘기해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섰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했던 공산치기도 아니고 자유진영도 아닌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안을 내세우는데 선정전 후에 협상하자. 일단 정전하자.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지금 중국은 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 라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12월 2일 2차 공세가 딱 종료된 시점에 이때 김일성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합니다. 야, 우리 이거 기세 탔다. 쭉쭉쭉 38선이고 뭐고 계속 돌파해서 다시 부산으로 밀고 갑시다. 수도 서울을 우리가 함락을 시킨다면 안 그래도 지금 유엔에서는 지금 철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잘하면 미군이 혹은 유엔군이 한반도에서도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서울 함락이라는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세를 준비를 하는 거죠.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6.25 전쟁의 제3막을 열었습니다. 아, 역사를 접하다 보면요.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적적인 흥남 철수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에 8군의 변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이틀 앞두고 일어난 네. 비보였죠. 8군 네. 사령관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네. 숨집니다. 그 워커 장군이 사실은 전투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전 사령관이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군 수사대가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교통사고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들은 뭐 당연히 헌병들이 길을 통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습관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의외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멧이라도 좀 제대로 턱걸이라도 하고 안전벨트라도 네. 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앞에 그냥 탁 타서 이렇게 이거 그냥 이것만 잡고 그냥 가 그런 이럴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필 뭐하고 또 부딪혔냐면 이게 50년 12월 23일 오전 10시경에 지금으로 하면 도봉구쯤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워커 중장이 탄 이 지프가 3쿼터 차량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나치 픽업 트럭이라고. 픽업 트럭이네. 예, 저거하고 이제 부딪힙니다. 저게 지금 워커 장군이 탔던 지프예요? 네. 아, 이게 자료로 남아있군요. 네. 처음 봤어요. 저 사고사에 대해서 꽤나 이제 조사를 많이 했고 저기에 대해서 논문도 뭐 있을 정도로 저 사고 자체만으로도 연구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충돌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멧도 안 쓰셨고 안전벨트도 안 했기 때문에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치면서 굉장히 출혈이 심했대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사실 근데 이날 워커 장군이 전선 시찰 차원에서 미 24사단에 부대 표창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원을 당하셨는데 근데 24사단에는 이 워커 중장 외아들인 샘 워커대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구를 미국에 가져가서 아들도 같이 가서 이제 장례 미국에서 치르고 다시 한국 전선으로 이제 복귀를 했죠. 이 워커 사령관은 이 사후에 네. 대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대장으로 추서되고 훗날 아들인 샘 워커 역시 육군 대장까지 올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이 된 그런 케이스죠. 가장 급박했던 6.25 전쟁 초기 그 첫 해를 이끌어온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아, 너무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됐는데 곁을 내주지 않았던 맥아더 사령관 아래서 정말 고군분투했죠. 한국전쟁 초기부터 급박한 전황에 들어와서 수습하고 북진하고 그리고 계속 그동안 중공군에게 마음 썩이면서 여기까지 또 후퇴해온 와중을 보면은 패튼 밑에서 열심히 독일을 누빌 때가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워커 중장이 원한 스타일의 전투 양상은 아마 한국에서 6.25 전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상관이던 패튼 장군처럼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비명에 가신 거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입니다만 물론 약간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부분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그 정도 흠결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부분은 평양에서 철수할 때 상당 부분 또 멘탈이 약간 조금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그때 좀 더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 좀 더 대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애쓰신 점을 저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워커 장군의 사고사가 안타까운 게 직전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만회하지도 못한 채 그냥 떠나버린 나머지 어떻게 보면 미군의 어떤 장군들 중에서도 공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잊혀진 지휘관이 돼버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낙동강 전선에서 훌륭하게 방어를 완수하고 밀고 올라오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았다가 그렇죠. 마지막 공세에서 한번 무너졌던 것이죠. 네.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말 워커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백적간두의 그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특히 낙동강 방어선에서 워커 장군의 부대 운용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굳은 의지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진짜 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워커 장군 있어서 기억을 하고 좀 추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는 워커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워커힐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워커 장군을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워커를 추모해서 만든 그 언덕에 호텔이 세워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좀 있고 거기 뭐 동상도 있고 진정한 리더가 좀 정확한 평가는 오히려 상관보다 부하가 더 잘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워커 장군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평이 대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솔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끝없는 그런 어떤 지휘관으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중공군의 남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상군 사령관 자리가 비어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후임 사령관으로 급파된 분은 과연 누굽니까? 맥아더 원수는 이제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하셨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그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육군 본부에 있던 리치웨이 중장을 후임 사령관을 급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딱 찍은 거예요? 바로 찍었죠. 사실 맥아더 원수가 워커 중장을 처음부터 별로 내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무렵부터 맥아더 원수는 워커 중장의 후임을 누굴 해야 될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이 8월에 이제 도쿄를 방문했을 때 워커 중장을 교체하고 싶은데 후임으로 리치웨이 장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이 격전의 와중에 사령관 교체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워커 중장이 반격 작전까지 지휘를 하다가 이렇게 순직을 하신 거죠. 대신 그 리치웨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족과 함께 좀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밤에 전화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라는 이제 인사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을 받고 바로 그 간단하게 좀 짐만 챙겨서 일본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 근데 이때 당시에 리치웨이도 그러면 중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별 세 개도 특수요원들처럼 그 정말 군인이라면 그냥 전화를 받고 전장으로 바로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네요. 그게 또 뭔가 자부심 아니었을까요?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날 필요로 한다. 네, 필요로 하는구나. 네. 리치웨이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전화였군요. 네. 이분도 그 워커 장군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한 야전군인이죠. 그죠. 윤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메가더는 왜 리치웨이를 찍었나요? 약간 그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작용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항상 메가더는 그런 게 있어야 좋아하죠. 메가더는 내가 좀 보고 알아야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니까요. 사실 리치웨이 장군은 알먼드라든가 아니면 쿨터처럼 엄청나게 가까운 이너서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맥아더 원수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원수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 생도들의 체력 단련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하다가 리치웨이라는 대위가 하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맥아더 장군의 마음을 잘리기 잘한 거죠. 게다가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리치웨이 장군이 야전지휘관으로서 명성을 쌓으니까 메가더 원수가 아 그때 그 대위 하면서 마음을 딱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할 줄 알았어. 역시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자, 일찌감치 염두에 뒀던 사령관 리치웨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미 8군을 이끌게 된 수장입니다.
리즈웨이는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리즈웨이는 아무래도 우리 6.25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등판을 해갖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웨이 딱 보시면은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매스 몽고 따치더라도 미들네임이 네. 벙커입니다. 아, 미들네임 벙커예요? 네, 미들네임도 벙커고 아, 전장이네. 성은 리즈웨이, 리즈웨이가 능선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산악행군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부터 딱 풍기지 않습니까? 그냥 군인한테 주는 이름 같아요. 아, 그렇죠. 가문, 그리고 군인 가문. 한중 벙커 매슈네. 그렇죠. 거기다가 아버지도 군인입니다. 아. 아버지는 원래 포병 장교였고요. 아. 특히 해안포 전문 포병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스페인 전쟁, 그리고 필리핀 전쟁, 1차 세계대전 줄줄이 다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리즈웨이도 야, 나도 아버지 본받아서 군대 가야겠다 라고 해서 1917년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딱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잖아요. 이 유럽 전장에 투입이 돼갖고 실전 경험도 쌓고 그래서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기들도 유명한데 바로 육군참모총장 콜린스가 동기였고요. 그리고 또 뒤에 등장하게 될 마크 클라크 네, 이분도 동기였습니다. 아, 그 인연이 또 여기서 크게 작용하죠. 콜린스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리치웨이, 자네가 뭐 가주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나야! 이렇게, 전화, 이렇게 전화했겠네요. 네, 거의 그렇죠. 회고록 같은 데 보면은 딱 전화해서 맷, 지금 큰일 났어. 네가 좀 가줘야겠다. 막 거의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강골일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지만은 의외로 또 지적인 면도 풍부해갖고 뭐 맥아드만 좋게 본 게 아니라 마셜도 야, 쟤 좀 똑똑한데? 나중에 마셜이 육군참모총장이 되니까 그때 딱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전화에 휘둘리니까 전쟁 계획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곧 전쟁에 휘말릴지 모르니까 지금 계획을 잘 세워놔야 돼. 그래서 이때만 한창 데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막 지금 발발하니까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야전으로 딱 가죠. 그래서 부임된 곳이 어디냐면 82 보병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82 보병사단은 좀 지나지 않아서 개편이 됩니다. 뭘로? 공수사단으로. 올 아메리칸. 공수사단. 네. 우리가 공수사단 하면은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때문에 백일 공수사단만 되게 유명한데 사실 그 쌍벽을 이루는 사단이 82 공수사단입니다. 공수사단은 엘리트 중 엘리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치르면서 이제 정예 부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걸 딱 이끈 게 바로 이 리즈웨이였던 거죠. 그때 2차 세계대전에 굉장한 공훈을 많이 세웁니다. 시칠리아, 이탈리아 전선에서 맹활약을 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일에도 역시 백일 공수사단과 함께 딱 적지 후방에 떨어져서 이 상륙 교두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전공을 빵빵하게 세우니까 44년 8월에는 18공수군단장으로 승진을 해갖고 그때부터는 영국군 공수부대까지 끌고서 또 유명한 마켓가든 작전 이런 것도 치르고 전쟁 말기에는 라인강 도하작전을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도 군단장이지만은 몸을 무릅쓰지 않고 야전에 많이 나가서 활약하다 보니까 야전에서 수류탄 파편을 맞아갖고 그래서 어깨에 이게 박혀갖고 투스타 장군이 이렇게 부상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아니, 수류탄 파편이 어깨에 맞을 정도면 정말 전방에 최전선에 네, 가서 네.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도 이거 치료받을 필요 없어. 파편 박힌 채로 싸우겠어. 응? 계속 싸워서 6.25 전쟁 때도 파편이 박힌 채로 계속 지휘하고 있었어요. 아니 별 두 개가 수류탄 파편이 박혔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얼마 어떤 사람이구나가 확실히 와닿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유명한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뭘 차고 다녀요? 뭐냐? 우리 X반도라고 하는 네. X형 서스펜더 있지 않습니까? 네. 딴 장군들은 웬만하면 안 차고 다녔어요. 그냥 허리띠만 하고 권총만 차고 다녔는데 이분은 장군이 돼서도 항상 이 X반도 딱 차고 다니고 그냥 그것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수류탄하고. 양쪽에 뭘 달고 다녔어요. 수류탄을 걸고 다녀요? 네. 왼쪽에 단 거는 구급낭입니다. 네. 오른쪽에 단 게 바로 수류탄이에요. 와. 저 스타일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장을 누볐습니다. 야. 계속. 그리고 6.25 전쟁에 와서도 딱 야, 내가 다시 X반도 차려입을 때가 됐구만 하면서 와. 부임하자마자 역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수류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항상 수류탄을 던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와, 진짜 네. 멋있다. 네. 수류탄을 달고 다니니까 이 병사들이 속어로 별명으로 뭐라고 붙였냐면은 올드 아이언 팁
싸고 했어요. 왜 하필 올드를 꼭 붙였을까? 그냥 아이언이 되는데. 왜 올드 아이언 했어요? 히시 속으로 네. 점점 가슴에 점 여, 아, 네, 유두 젖꼭지. 네. 수류탄을 여기에 달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딱 달고다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구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딱 만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도 되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달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항상 전장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정일권 참모총장한테 지금부터 한국군 지휘관들도 수류탄을 달게 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정일권 참모총장 자서전에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리쯔에가 이때부터 광폭의 행보를 특히 최전선 시찰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설득을 시켜야 될 때는 설득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안 먹히면 어떡해요? 그때는 훈실해요. 새끼. 경고가, 예, 경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야? 질책을 할 때 또 립즈웨이 특징이 있습니다. 질책을 할 땐 신랄하게 닦아세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부하들한테 가끔씩 했던 말이 뭐냐면은 공포에 질려있는 부하들한테 야, 너 당장 계급장 떼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립즈웨이는 기대는 하는 건 있었어요. 자기가 전선을 시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사기면도 좀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되죠. 리치웨이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웨이가 현 전선 시찰을 하고 와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우리 미 8군이 지금 의욕을 잃고 있다. 가까운 장래의 반격은 꿈도 못 꾼다. 이런 결론이 있다. 리치웨이가 알고 있던 워커 장군도 불패 용장이거든요, 사실. 별명이 불독인 워커가 이거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지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현실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워커가 왜 이랬지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수습하는 게 나한테 최선의 일이구나. 또한 여기에 플러스 리치웨이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국군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국군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더군다나 사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서 다시 전투력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리치웨이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리치웨이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영웅임을 증명해야죠. 네, 그렇죠. 증명해야죠. 네. 자, 과연 어떤 총사진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방어 작전을 이제 발령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어 작전의 골자가 뭐였냐면 현 전선에서부터 부산까지 계속해서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이게 300km 정도 인데 6개의 저항 진지를 놓는다. 그래서 이 저항 진지는요, 현 전선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한강 남한, 그다음에 평택에서 삼척선, 그다음에 금강, 그다음에 소백산맥, 마지막으로 낙동강에 설치돼. 다시 한번 낙동강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6.25 전쟁 초기에 지연전을 할 때 다 저기서 하나하나의 네. 격전이 맞습니다.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시 세우는 걸 보는 안이 정말 가슴이 참 안타깝네요. 격전이 무너지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야, 지금 뭐 위에서 툭 치기만 하고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것만 있냐. 근데 리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적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걸 놓치지 않고 반격으로 이어진다. 이게 모든 전선에 이런 계획이 다 있었어요. 축차 방어선을 네. 그냥 구축해 놓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사실 이런 라인 비슷한 통제선은 지난번에 이제 워커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이제 이거는 철수를 위한 어떤 그런 협조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리치웨이는 와서 그 선을 이제 방어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방어를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철수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경험이 한번 있었잖아요. 북한군이 그 파죽지세로 오다가 낙동강 교두보에서 걸린 다음에 힘이 갑자기 확 빠져버린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중공군도 공격의 탄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반격의 적기라는 걸 항상 리치웨이는 머릿속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공세 종말점이 없는 네.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저 끝에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어느 순간에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워커 장군이 시작해서 리치웨이 사령관이 완성시켜 놓은 저 방어 라인을 보면서 한숨이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것은 쓰러져가는 도미노가 아닙니다. 만약 중공군이 함부로 밀고 들어왔다가는 세차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용수철과 같은 방어라인이거든요. 중공군의 3차 공세는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12월 31일이었는데 사실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인데
이날 아침에 리지웨이가 대구 사령부를 떠나서 서울로 갑니다. 갑자기. 네.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금 20일 동안 중공군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6.25 전쟁 난 것도 일요일날 났잖아요. 분명히 얘네들 또 휴일날 또 그럴 거다.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하루 전날 12월 31일에 자기 참모장한테 얘기를 해요. 참모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알렌 소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내 예감인데 분명히 오늘 밤에 올 것 같아, 중공군이.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 전선으로 가는데 내일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대구로 돌아온다. 하지만 내 생각엔 분명히 온다.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좀비 오니도 아니고 하여튼 쉬는 날 뭐 하여튼 해만 지면 하여튼 것들 아주 들끓어. 그렇죠. 아,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게 리지웨이가 본 게 진짜 정확했거든요. 실제로 전방 일부 부대들은 이 당시에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말일 날이고. 3, 2, 1, 해피 뉴 이어 이주비하고. 첫 달 규모이고 뭐 새해인데 쟤들도 새해 안 즐기겠냐 하면서 실제로 약간 좀 풀어지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부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지웨이가 그 전에 전선 시찰을 하면서 아 이것들 지금 이 군기 갖고는 무슨 사고를 저질지 모르겠는데 라는 걸 정확히 그때 꿰뚫어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심 중공군도 38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서 전쟁 그만두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전황이 나쁘다 보니까 병사들 사이에 별 희한한 소문들이 다 돌았어요. 보고 싶은 걸 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주 동안 전투가 없잖아요. 원래 일부 지휘관들은 크리스마스에 공세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용하게 넘어갔거든요. 다행이군. 공포 영화 같은 걸 봐야 돼. 공포 영화 보면 여기야 절대 안 나타나요. 여기야 확 이렇게 되거든. 진짜 이거 항상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해도 어쨌건 최고 사령관인 리지웨이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아침 9시 반에 김포 비행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바로 전선 시찰을 나가세요. 그래서 제1, 제9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후에 약 2시간 정도 다시 한번 최전방 전선 시찰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너무 차갑다 일단. 그다음에 집차위에서 내가 보는데 모든 마을이 예외 없이 다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다. 연기 피어오르고 나무들도 죄다 불탔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최전선의 병사 숫자가 우리가 너무 적어. 그다음에 방어를 담당해야 되는 지역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넓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군 진지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찾아봤대요.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아군 진지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지만 몇 개의 아군 진지가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선이 생각보다 느슨한 상태였대요. 그리고 임진강을 가보시면은 사실 임진강이 이렇게 지키기가 좋은 전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진강 저기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꾸불꾸불해지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막 쓸데없이 길어져요. 거기 강 따라서 지키려면 시야가 가려지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4시쯤 되니까 리지웨이가 확신을 합니다. 오늘이다 분명.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죠. 3주간 뭐 했을까? 3주간 쟤네 주저앉은 걸까? 아니다. 3주간 준비였다. 보고 패키지. 그럼 만약에 3주간 준비였고 내가 중공군 지휘관이면 어떠다? 그럼 오늘이다. 아니나 다를까?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뜰 무렵이 되니까 이른바 중공군의 정월 공세가 시작된다. 여기서 리지웨이가 한마디 하죠. 적들은 내가 예상했던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지만 그 병력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게 방어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될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적은 집중해서 한 곳만 뚫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병력을 글로 집중시킬 수 있지만 우린 올 곳이 열 곳이기 때문에 열 곳을 다 막아야 되는데 적은 우린 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기가 너무 어렵죠. 리지웨이는 그걸 명확하게 절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전 이런 상황에서 이 날짜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리지웨이 특유의 어떤 감, 촉 이런 게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휘관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이라는 게 진짜 군사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군사사뿐만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리더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조직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결국에 리더십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상당수가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감이에요. 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중공군의 3차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리치웨이는 정확하게 날짜를 예측을 했는데 이번 공세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그동안 중공군 뒤에 숨어있던 북한군까지 가세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 반격 이후에 북한군은 지리 멸렬돼서 그냥 패주하기 바빴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역전다방 댓글에도 보면은 북한군 어디 갔냐? 그렇죠. 북한군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군이 다 산속으로 숨어서 피하기 바빴고 역시 북한군도 패주하면은 전위가 무너져서 국군이나 미군의 차량만 나타나면은 특히 전차 나타나면 하면서 그냥 다들 쇼크에 빠져서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내래 도망가라우. 하늘만 올려다기 바빴다는 거. 네, 그리고 하늘 보면은 그 빨리 계속 떨어지는 불벼락 때문에 진짜 거의 패닉에 빠져서 계속 패주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반격을 하니까 드디어 북한군도 조직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당연히 국가 간의 연합작전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도 처음부터 손발이 잘 맞았던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참 막 서로가 저건 또 뭐야 왜 뒤에서 우리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지 하면서 총격전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워낙 부대들이 소식이 다 끊기다 보니까 네. 내가 왜 중공군 말을 들어야 돼? 쟤들 뭔데 우리한테 간섭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지휘계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소련 군사고문단도 아직 남아있었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이 군대 보내준 건 좋은데 왜 저것들이 이래야 저래야 말이 많아? 하면서 우리 소련 말 들어야지. 그렇죠. 막 이런 것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1차 전역과 2차 전역 사이에 베이징으로 김일성이 몰래 방문을 했을 때 그때 한창 우리 승리해서 화기애애한 사이에 그때 또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래갖고 연합사령부를 만듭시다. 그때 딱 방침을 정하고요. 사령원으로는 펑또와이가 맡고 북한의 김웅이 부사령원을 맡고 중국말 잘하던 박이루가 부정치위원을 맡아갖고 이 양쪽을 조율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때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묻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계속 중공군은 그냥 자원해서 국제공산주의 정신에 따라서 도와주러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린 함께 조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인상을 계속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밀 문건이 만들어져서 양측이 12월 8일에 서명을 하게 되고 이때 중조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타갖고 북한군도 본격적인 재편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북한군은 전선사령부 이하의 3개 군단 체제였어요. 이게 무색할 정도로 다 무너져버리니까 이제 중공군이 좀 들어와서 한숨 돌렸을 때 이걸 재편을 합니다. 정규군단 4개, 예비군단 3개 이렇게 7개 군단 체제로 재편성을 해요. 병력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재정비를 시키려면은 당연히 적절한 훈련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북한 땅이 좁고 산악지대고 항상 폭격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 만주로 가야죠. 만주로 보냅니다. 과거 국공내전 시기에 북한이 중공군 만주에서 한창 고전할 때 거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기서 갚은 겁니다. 그래서 5개월짜리 교육과정을 도입해갖고 여기서 한 10만 명 이상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오우,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래도 어떻게 수습한 3개 군단이 남아에 갔고 이번 3차 공세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서부전선에는 1군단이 오고 동부전선에 2군단과 5군단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중연합사령부가 구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데까지 거의 한 달 반이 걸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내세웠던 주권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실패를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 밑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가 권력을 잃을까 봐 위신이 완전 깎여. 네, 되게 두려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탈린이 나서서 김일성을 재신임해줍니다. 대신에 이 연합사령부에서는 중국이 이제 북한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고. 조중연합사령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부분이어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차 공세가 이제 공산군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군과 중국군의 연합작전의 실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국군도 이제 재편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부대가 보충이 된 곳도 있었고 항상 중공군의 전투 패턴이 화력이 강한 미군 부대에는 잽을 날리면서 정작 스트레이트나 후군, 국군을 향해 오거든요. 분명 또 그 작전을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적의 노림수,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일단 이제 3차 공세, 뭐 신제 신전 공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까 이 기자님께서는 정월 공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쇼가. 네. 예. 좀 기자님 보면 참 축구 옷도 좋아해요. 난 많이 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3차 공세를 하기 전에 펑도와이는 쉬고 싶었었는데 마오쩌둥이 한 번 더 밀어붙이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세의 작전 목표는 서울 함락이었던 거죠. 그거는 현장 지휘관인 펑도와이가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서울 공략 부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공입니다. 그래서 중공군 4개의 군을 여기에 투입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보조 공격을 하는 북한군 1군단까지 그러니까 총 5개 군단이 서울 방향 서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저기 42군, 66군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공으로서 중공군 2개 군단이 춘천과 가평 방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게 또 하나의 조공입니다. 저기는 철저하게 이제 북한군 2개 군단, 5군단과 2군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홍천 방면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중공군 공세의 루트를 보니까 북한군의 네. 남침 루트. 네. 네, 똑같죠. 북한군의 남침 계획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북한군의 남침에서도 목표가 서울 함락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더해서 한국군 주력 섬멸이 크긴 했지만 특히 여기서 봤을 때 서울로 들어가는 세부 루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길이 같으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들어오는 축선들은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축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군의 남침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뭔가 화살표가 많습니다. 그렇죠. 훨씬 다양한 루트가 있었다. 스케일이 훨씬 더 훨씬 병력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길을 이용했다. 특히 보면은 서울로 지향하는 중공군의 주공 5개 군단이잖아요. 북한군은 그 당시에 한 개 군단만 절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미 서부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렇다면 조공의 역할은 뭘까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공 특히 42군, 66군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는 주공이 서부 전선에 전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는 거, 분리해 주는 거, 전장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저기 있는 42군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면은 잘하면 한강 이남에서도 뭔가 퇴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주공과 합류할 수 있는 합류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역을 세 군데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각 전역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분리시킵니다. 특히 한국군을 주로 공격해서 분리시켜서 소멸시킵니다. 중공군의 특유의 작전 개념인 분리와 소멸이 적용된 작전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공군의 3차 공세인데 위력이, 그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뚫렸을 경우에는 정말 한순간에 서울에서 평택까지 밀어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기거든요. 네. 아,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아, 단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중령님의 진짜 브리핑입니다. 심진핑 들어보겠습니다. 심진핑. 아, 이게 제가 사실 3차 공세 이 경과를 봤을 때 정말 자세하려고 하려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또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안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막 네.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게끔 확 몰아쳐서 들어야 돼요. 너무 자세하면 이게 몰아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 네네. 흐름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군 같은 경우는 1950년 12월 31일 오후 한 5시쯤 공격을 시작을 해가 합니다. 해가 딱 지자마자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전공세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격 시작은 네. 12월 31일 연말에 아. 했었습니다. 아까 4시쯤부터 대충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치웨이의 촉감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하게도 중공군이 공격 준비 사격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오. 지금까지는 중공군은 대단히 기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공군도 포병으로 뭔가 때려놓고 합니다. 오. 이게 그전의 공세랑은 큰 차이점입니다. 전면적 대공세. 예, 기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공군이 배치한 포가 106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근데 1차 공세 때는 불과 60문밖에 그렇죠. 못 동원됐고 2차 공세 때는 48문밖에 네. 야전군급 공세에 48문이 전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겠는데 그리고 두 번의 공세 동안 쏜 포탄의 수가 겨우 천여 발입니다. 아... 그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수적으로도 그래도 7개 대대 106문을 동원해서 포탄도 4천 발 이상 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상당한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임진강 조금 중하류 쭉 보면은 단해 같은 게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공 입장에 봤을 때 그 차안 쪽에다가 이렇게 참호 같은 것도 많이 파놓고 그쪽에 이제 포병을 많이 숨겨놨다고 해요.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특히 포병을 많이 쓴 데가 하필이면 우리 국군 그렇겠죠, 일사단이 방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엔군도 나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력이 부족했고 그만큼 틈이 많이 있었고 사기 전투 수행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리쯔웨이가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서부부터 좀 보겠는데요. 원래 서부 라인은 이제 38선을 지키는 부대가 미 1군단과 9군단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의 처음에 남침과 비교했을 때 38선을 지키진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군사적 형태, 전술적 방어이기 때문에 38선 라인은 포기하고 자연 장애물을 따라서 방어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1사단이나 6사단이나 임진강을 따라서 나름 방어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미 25사단이 있는데 미 25사단은 이제 문산에서 봉일천, 그다음에 서울 이쪽 축선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고 한국군 1사단 같은 경우는 파주, 고향,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 한국군 6사단은 이제 미 9군단 소속인데요. 동두천, 의정부 축선입니다.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미 24사단인데 여기는 포천, 의정부 축선입니다. 그리고 후방에 각각 영국군 29여단과 27여단이 배치해 있어서 나름 미 8군이 축차 방어 혹은 종신 방어를 하려고 했다라는 노력을 아마 이 방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공군은 여기서도 한국군 1사단과 6사단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게 컸어요. 한국군보다 4배 이상의 전력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국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임진강으로 방어했다는 것은 천연 장애물 임진강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임진강의 자연 장애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사단 지역이 1월 1일 아침에 거의 무너져버립니다. 중공군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우리도 치열하게 막았지만 사실 중과부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접사단이었던 뭐 군단은 다르긴 했지만 오른쪽에 있었던 인접사단이었던 육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육사단은 전방에서의 압박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1사단 12연대 지역이 무너지면서 중공군이 여기서 또 후방으로 돌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사단은 이제 퇴로 차단의 위기까지 오면서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즉 이처럼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사단이 무너지면서 미 8군 사령관 리쯔웨이가 보기에도 안 된다. 일단은 뒤로 병력을 빼라. 그래서 서울 이 전방에 있던 미군 사단들이 다 서울 북방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하게 철수를 해요. 중공군에게 무너지지 않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래도 나름 국군이 잘 버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8군 사령관 리쯔웨이의 판단이 되게 빨랐다는 겁니다. 중공이 내려오기 전에 신속하게 철수를 시켰고 역시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준비했죠. 뒤에다가 영국군 두 개 여단을 배치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먼저 교두보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서울 북방에 있는 교두보선을 점령을 하는데 이 교두보가 어디냐면 행주, 의정부, 퇴계원을 잇는 타원형입니다. 그렇죠. 일선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위해서 막겠다라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점령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볼 전선은 이제 보면 중동부입니다. 네. 아까 중공군 두 개의 군이 들어왔던 지역이고 국군 3군단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하필 중공군 두 개의 군단이 밀려오는데 또 특이하게도 여기는 서부전선과 달리 하루 늦게 1월 1일 날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근데 전선이 빨리빨리 무너지죠. 특히 2사단 지역이 제일 빨리 무너졌고요. 네. 2사단은 뭐 아예 신병들 그렇죠. 완전 신병들로 전투 있어요. 경험이 아예 없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단들도 그냥 동시에 다 철수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됐고 춘천과 이 가평이라는 주저항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선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무너졌고 군단이 홍천까지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공군 66군 같은 경우는 42군의 지원을 받아서 가평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1월 3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공군이 춘천 가평을 도로를 따라서 뭔가 가평 남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게 목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원 일대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던 미일 기병사단의 24km 전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잘못하면 서울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부인데 여기는 이제 국군 2군단과 1군단이 방어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북한군이 공격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중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지만 북한 너희 알아서 따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약간 이런 의중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공군 군 내에 북한군 사단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도 철저하게 군단별로 따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군이니까 국군이 아주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방어 정면이 너무 넓었던 부분도 있었고 북한군 2군단, 5군단이 하필 국군 1, 2군단의 전투 지경선 사이로 집중 공격해서 여기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북한군의 돌파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술적으로 살펴보면은 방어망 전면에 우리 국군이 철조망 같은 걸 쫙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중공군은 전투공병을 여기다 대거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조를 갖다가 편성을 해갖고 국공내전 시기에 보면은 중공군이 화약자도 들고서 이 가마이처럼 생긴 화약포? 네. 자격포라고 하는데 네. 이 자격포를 들고 가서 앞에 가서 팍 던져갖고 철조망을 날려버리면은 그 사이를 같이 움직이는 보병들이 재빠르게 침투해갖고 확 쓸어버리는 협동작전을 갖다가 펼쳐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국군을 놀라게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중공군이 보급을 제대로 받고 힘을 비축해서 들어오면은 와 이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그 국공내전이라는 실전 경험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공내전 때 국민당군 그렇죠. 무너뜨린 전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유감 없이 발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어라인이 리치웨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지만 하지만 축체 방어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방어라인을 유지를 했는데 네. 일단 서울 외곽순환도로 라인까지는 이제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막아냈는데 너무 정확한 표현 외곽순환 근데 이제 네. 오른쪽에 지금 중부 라인에서 영동고속도로 라인이 지금 뚫리고 있어요. 네. 외곽순환도로가 막혀도 영동고속도로 라인이 뚫리면 옆구리도 지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네. 리치웨이는 굉장히 이대로라면 외곽순환도로 라인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을 옆구리가 뚫리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옆구리가 이러면 무너지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리치웨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리치웨이가 1월 2일에 이미 현 상황을 보고 서울에서 철수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월 3일 정오 무렵에 철수 준비 명령을 내려요. 저는 사실 이때 리치웨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이 너무 군사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서 서울의 이런 중요성,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냉혈한인가 보다. 라고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제발 서울만큼은 지켜야 된다 엄청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웨이가 철수했다. 저는 사실 이해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리치웨이도 처음부터 서울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네. 또 한번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의치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 당시에도 좀 결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공군이 피난민들하고 섞여가지고 한강 이남으로 침투해서 한강 밑에서 서울 북방에 있는 미8군을 퇴로 차단하거나 포위할 수 있다. 이런 뭔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딱 내려갔을 때 한강 이남에서의 방어선도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게 얼어 있으니까. 그러면 병력을 더 뒤로 빼야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 철수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서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 리치웨이 사령관이 철수 명령을 내릴 때에도 25 사단장 킨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서울 북방에서 한 번 더 타격을 주고 나가자 이런 의견까지 낼 정도로 좀 내부에서 반발 격론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쉽게 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수도를 다시 내준다는 건 미군 입장에서도 좀 서울을 고수하라는 게 맥아더 원수의 기본적인 방침이었거든요. 정치적 상징 때문에. 자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와 군사적인 논리가 부딪히면서 아무래도 바로 퇴각은 못했겠죠? 네. 이 당시에 당연히 퇴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뼈아픈 145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네. 이 시간을 벌어준 중요한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국군 29여단과 27여단이었습니다. 리치웨이가 영국군 두 개 여단에게 너네가 좀 시간을 벌어달라. 여기서 중공군의 파도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일영, 장흥, 송추유원지 이쪽이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원지인데. 네. 여러분들 거기 송추유원지 놀러 가보신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장흥 돌고개 가는 거 추억 많이. 지금도 주말이면 참 많이 막혀요. 아, 예. 네. 네. 하지만 여기서도 큰 격전이 있었어요.
영국군 29여단을 주목해서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국군 29여단에는 3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얼스터 라이플 대대가 지금 일영역 쪽에 있었고요. 일영역. 장흥역 쪽에 노썸벌랜드 피즐리어 대대가 있었고 그 뒤쪽으로 교연 쪽에 나중에 또 나올 글로스터셔 대대가 거기에 후비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글로스터셔 네. 대대 나중에 크게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또 여단 본부가 거기 진관동 쪽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이 두 개 대대, 얼스터 라이플 대대와 노서렘블 대대가 앞에서 일영과 장흥에서 중공군의 파도를 맞게 됩니다. 여기 공격한 부대가 중공군 39군의 116사가 동두천 쪽에서 이제 밀려왔거든요. 이쪽이 뚫리면은 그 뒤로 그냥 구파발 쪽으로 해서 저 무학재까지 뚫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해갖고 중공군의 이 새벽 습격을 갖다가 이날 하루 종일 아주 처절하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일단 39군의 공격을 저지를 했는데요. 1월 3일에 결국에 일사후퇴를 결정하게 되면서 퇴각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후비되다 보니까 명령도 늦게 내려와갖고 거의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이 명령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주섬주섬 어두운 데 막 짐 싸갖고 그때부터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중공군이 밤이 되면은 그렇죠. 거침없이 후방으로 침투해오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고 있던 50군의 149사단 병력이 일영 쪽을 지키고 있던 이제 얼스터 대대가 퇴각할 경로 후방으로 매복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연 쪽으로 해서 저 노고산 남쪽으로 내려오는 두 개 대대는 비교적 무사히 퇴각을 했는데 이 얼스터 대대가 퇴각을 하다가 그 매복에 걸린 겁니다. 걸려버린. 원래는 좀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공군 쪽에서 도와주겠다고 야간 조명탄을 떨어뜨렸는데 길을 밝혀주겠다고. 근데 오히려 그게 중공군에게 발각되는 이런 악수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조명탄이 켜지면서 아 저기 쟤네들 퇴각한다고 하니까 중공군 149사단 446연대가 덮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치열한 혼전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거는 아까 전방 방어선을 뚫을 때도 중공군이 전투공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죠. 그동안 중공군도 그냥 쉰 게 아니라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차 전술을 발전시켰어요. 서울 철수, 황급했던 평양 철수 때와는 좀 달랐죠? 후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강다리야. 대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한강다리가 이 군대와 시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이후부터 건너는 사람은 네. 적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런 가운데 한강 서남 방면에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공군도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 함락시켰네. 네. 야, 우리 뭐야, 작전 목적? 달성했다. 달성했다. 1월 8일부로 펑도아이가 공격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일성. 예. 아, 김일성? 김일성. 네. 이거의 무슨 소리네? 남진아요? 당장 적을 추격하자제! 너무 막 이러는 거 지금. 1월 중순에 이 서부전선에서 위력수색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름이 울프하운드 작전입니다. 목표는 중공군을 때려잡는 그렇죠. 거다. 그 리쯔웨이가 딱 이렇게 말해요. 죽여라. 죽여라. 또 죽여라. 큐큐큐 일발을 합니다.